잠깐만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설계는 어느 정도 유동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바람 하중에서 유체 및 부품 내부의 기류에 이르기까지 유동을 이해하고 감안하는 것은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하기도 어려운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동의 영향을 측정할 방법이 있다고 해도 고가의 시제품과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제작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열과 유동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환경입니다. 그럼 유동 시뮬레이션을 제품 설계에 활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 작업을 할 때는 기류의 움직임과 함께 기류가 압력 부하, 난기류, 항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유동 시뮬레이션이 좋은 이유는 물리적 테스트보다 훨씬 큰 힘을 가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손쉽게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를 관통하여 흐르는 단면 조각에서 유체의 경로를 보여주는 유동까지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에는 면 하중을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어 구조 분석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여 경쟁에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는 펌프, 터보 기계류, 열 교환기, 밸브 등의 장비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다양한 기체, 액체, 고체 섹션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펌프 효율, 압력 강화 또는 상승, 유동 불균일성, 열 전달, 재순환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양 방향으로 제시되므로 모델을 간파하기가 쉽습니다. 전자제품의 패키징이란 대개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를 사용하면 냉각 성능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동시에 부품의 배치 상태를 간편하게 평가하여 통풍 효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직접 회로, 난방 파이프, 열전 냉각기, 환풍기 등의 라이브러리가 내장되어 있어 설계 테스트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한 재현을 보장합니다. 클린룸, 사무실, 각종 시설의 환기 설계 작업에서는 작업자를 위해서나 유독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나 반드시 충분한 기류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에는 환기 시스템의 규모 및 위치 지정을 돕는 맞춤 도구가 있습니다. 태양열 복사 효과 등 여러 측면을 조사하고 업계 표준에 따라 편안함의 수준을 측정하고 심지어 대기 중의 각종 기체 농도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물론 해당 작업에 가장 잘 맞는 설계인지까지 솔리드웍스 플로우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를 설계 작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리셀러에 문의하시거나 solidwork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